자,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국대 축구하기 전에 류현진 선수 선발 경기가 있었잖아요. 어제 새벽에 류현진 선수 선발 경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결론적으로 승리 투수는 됐어요. 승리 투수는 됐고 삼진도 8개를 잡았어요. 근데 아쉬웠던 거는 안타를 11개를 맞았어요. 아, 술 먹으면 꿀잼이에요. 아, 고마워요. 그래서 안타를 11개나 맞았던 이유가, 원래 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타자들이 젊은 선수들이 많아요. 그몇년 전에 그 뭐냐 그 김광현 선수 포스팅 시스템 그 응찰권 땄다가 계약 안한 시점 있잖아요. 그 2014년 겨울, 2014년에서 2015년 넘어갈 때 그때 김광현 선수하고 결국 계약은 안 했잖아요. 그때 파드리스가 되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거든요. 막 맥캠프 트레이드도 있었고, 그때 제임스 실즈 FA 영입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때 김광현 선수 계약을 안 했던 게, 그때 파드리스는 되게 공격적으로 선수들을 모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김광현 선수의 자리가 없어진 거야. 그리고 결국 김광현 선수 계약 안 하고 나서 결국은 FA 시장에서 제임스 실즈를 데려와 버리면서, 결국 김광현 선수가 만약에 계약을 했더라도 제임스 실즈 때문에 자리가 없어졌을 거예요. 제임스 실즈하고 선발 투수 계약을 해버려 가지고 아마 스프링 캠프에서 선발 투수 자리가 없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랬어요. 이 파드리스 당시의 전력은. 근데 그때 2015년에 그리고 파드리스가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망했어요. 성적이 망해가지고 다시 이제 비싼 선수 다 팔았어요. 원래는 그 팀이 돈이 별로 없는 팀이에요. 그 LA의 이웃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LA 에인저스 스타디움, 애너하임에 있는 에인저스 스타디움의 그 다음으로 가까운 메이저리그 경기장이 페코파크예요. 그래서 다저스는요, 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원정 경기 갈 때는요, 비행기 안 타고 버스 타고 가요. 그 다른 29개 팀 중에 두 번째로 가까운 데기 때문에. 에인절스하고는 그 그냥 고속도로 타고 한두 시간 정도만 가면 바로 갈수 있는 데고, 아마 샌디에이고하고 LA하고 그 2시간인가 3시간인가 그 이내면 갈수 있어요. 그 영화 데몰리션맨 보면요, 그 LA하고 샌안토니오하고 그 샌디에이고 이세 도시가 통합된 산엔젤레스라는 그런 도시가 있더라고. 그럴 정도로 가까워요. 내가 그랬는데, 그때 김광현 선수가 왠지 그때 건강 문제도 약간 좀 애매했을 거예요. 결국 그래서 김광현 선수 SK 와이버스하고 그 FA 때 그냥 그 재계약하고 토미존 서재를 받은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김광현 선수는 뭐냐, FA 자격은 그 뭐냐 한 시즌을 쉬었기 때문에 작년에 그 최소 일단 서비스 타임으로 4년이 더 필요해서, 김광현 선수는 4년이 아닌 5년이 더 필요해요. 5년 보내야지 FA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1년은 진짜 SK하고 염가봉사해야 돼요. 홈 디스카운트 그래야 되고요. 어쨌든 그런 샌디에고 파드리스 팀이, 그래서 2015년 때 그렇게 좀 나름 전력이 강해진 팀이에요, 예전에 비해서는. 근데 문제는 류현진 선수가 2015년에 어깨 수술을 하고 1년을 통째로 쉬었죠. 김광현 선수가 지금 잘하는 이유가 왠지 아세요? 작년에 1년 쉬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류현진 선수가 하필이면 그 2016년에 어깨 수술하고 복귀 전에 그 파드리스하고 했잖아요. 근데 엄청 얻어맞고 졌잖아요. 그때 파드리스하고 어깨 수술 전에 파드리스는 달랐거든. 하여간 그랬던 팀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젊은 그런 특급 유망주들이 많아서 되게 적극적인 타격을 하는 선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류현진 선수들과 오스틴 반스하고 그 상의를 했던 게, 그러면 이 선수들은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의 타자들만큼 그런 뭐 참을성이 있는 선수들은 아닐 거다 해가지고
되게 스트라이크 존나 그 적극적으로 꽂아넣는 그런 피칭을 하다 보니까 안타 아니면 삼진이 난 거예요. 그래서 11피 안타 때 탈삼진 8개. 오히려 볼넷이 한 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투구수가 생각보다 안 많았어요. 투수가 생각보다 안 많았고, 근데 이제 류현진 선수를 6회 중간에 바꿨던 이유는 일단 5회에 다저스 공격이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류현진 선수가 원래 선발 투수는 그래요. 그팀 동료들이 점수를 좀 꾸준히 여러 이닝에 나눠서 내주면 좋은데, 한 이닝에만 너무 막 비이닝 만든다고 너무 그 몰아치기 점수를 하면 그 이닝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투수는요, 그 선발 투수로 마운드에 오른다고 그 준비를 해놨던 어깨가 식어버려요. 중간에 막그 경기가 막그 벤치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어깨가 식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뭐냐 경기 중이에요. 경기 중에 중간에 그 비가 와가지고 경기가 좀 중단된 시간이 길죠? 한 1시간, 2시간 정도 경기가 중단이 되죠? 그러면 투수는 100% 바뀌어요. 경기 중간에 비로 중단되면요, 투수를 바꿔요. 어깨가 식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되게 막운 나쁘게 막그막 좋은 기록이 막 중단된 경우도 있어요. 잭 그레인키가 그랬어요. 잭 그레인키가 예전에 막몇 경기 연속 막 5이닝 이상 막 이런 거막그 하고 그랬는데, 언제 한번 경기에서 중간에 막 비가 내려버려가지고 아마 4회인가까지밖에 못 던지고 내려온 적이 있어요. 잭 그레인키 다저스 시절에. 지금은 디백스가 있어요. 그레인키는. 그 그레인키가 2015년까지만 뛰고 옵트아웃 해가지고 나가버렸어. 지금은 애리조나 디백스에 있어요. 그래서 원래 다저스하고 6년 계약했는데 3년 뛰고 옵트아웃 했어요. 3년 뛰고 옵트아웃 해서 이웃팀 가버린 거야. 다저스 입장으로서는. 근데 솔직히 그럴만도 해요. 그레인키가 몸값이 계속 올라가 버려가지고 컷쇼까지 재계약을 한 이상 그레인키를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레인키를 못 잡아버리고, 내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면, 그때, 뭐냐, 류현진 선수 영입하고, 그레인키 영입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컷쇼 재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버리는 바람에, 그, 다저스가 2013년부터 그래서 사치세를 낸 거거든요. 그래서 다저스가 올해, 그 지난 겨울에 막 비싼 선수들 다 쓸데없는 선수들 다 보낸 이유가 팀 페이롤 절감 때문이에요. 세금 안 내려고. 그러니까 필요 없는 세금. 안 내도 될수 있는 세금은 안 내자. 그래서 돈을 절감을 한 거예요. 그좀 효율적인 그팀 운영을 위해서.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아마 올 겨울에도요, 다저스가 어떤 선수는 잡을 수 있고 어떤 선수는 못 잡을 수도 있고 그래요. 만약에 다저스가 올 겨울에 FA 시장에서 어느 포지션에 어떤 비싼 선수들을 얼마나 많이 영입하느냐에 따라서 유현진 선수가 다저스하고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 그 재계약을 못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류현진 선수가 다저스가 돈을 어디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팀 알아봐야 될 수도 있어요. 원래 경제적인 논리는 그래요. 어쨌든 류현진 선수가 굉장히 오늘 그 구위 자체는 좋았어요. 구위는 좋았는데 문제는요, 그렇게 너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피칭을 하다 보니까 그 5회에 그 어깨가 식어버렸던 것도 있고, 그리고 류현진 선수가 그 5회 말, 그 자기가 그 공격에 그 물꼬를 텄잖아요. 그 5회 말 2사에서 류현진 선수의 안타를 시작으로 브라이언 도저 볼넷, 저스틴 터너 2타점 2루타, 그리고 매니 마차도 홈런?
그렇게 해서 4점 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근데 그 저스틴 터너의 적시타 때 류현진 선수가 3루에서 뛰어서 들어왔으면 모르겠는데, 2루에서부터 전력으로 뛰어서 들어왔어요. 사실 거기서 조금 체력 안배를 실패를 한것 같아. 그 점수를 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적극적인 주루를 한 결과, 그 결과 류현진 선수가 약간 그때 힘이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6회에 막 너무 급한 나머지 2사까지 잡고 나서 이닝을 못 끝내고 교체가 된 거잖아요. 연속 안타 맞고. 사실 거기서는 로버츠 감독이 잘 끊어줬어요. 지난번 등판에서는 로버츠 감독이 끊었던 시점에 대해서 좀 말이 많은데, 그거는 솔직히 선택을 한 거예요. 류현진 선수를 더 던지게 할 것인가, 아니면 공격 흐름이 왔을 때 그냥 대타를 대볼 것인가 했는데, 지난번 등판 때는 류현진 선수 대신에 대타를 올렸었는데 그 작전이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요, 하도 다른 타자들이 못하니까 그래, 그냥 류현진 믿고 가보자 해가지고 류현진 선수가 5회 말에도 그냥 2사 후에 타석에 들어섰는데, 웬걸? 류현진 선수의 안타를 시작으로 4점이 났네? 결과적으로 류현진 선수가 타격을 잘했기 때문에 이번 작전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야. 괜히 경기 후반도 아니고 경기 초중반에 투수 타석에 막 대타를 내면 솔직히 그거는 위험성이 커요. 오타니요? 오타니가 팔꿈치 부상이 좀 있어가지고 한동안 공을 안 던지고 타석에서만 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마 투수로도 복귀를 한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에인저스 팀 성적이 안 좋아요. 올 시즌 에인저스가 지금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에서 하위권에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인저스가 올해 포스트 시즌 포기했어요. 지금 휴스턴 애스트로스, 오클랜드 어슬레틱스, 시애틀 메리너스가 포스트 시즌 도전하고 있고, 에인저스하고 텍사스 레인저스는 포스트 시즌 포기했어요. 올해. 그래서 지금 올해 에인저스가 자랑거리로 내세울 건딱두 개예요. 오타니하고 푸홀스. 오타니 그 이도류하고요. 푸홀스 올해 그 3000안타 넘겼잖아요. 그거밖에 없어. 그 푸홀스 지금 홈런 기록 그거에만 지금 에인저스 관객 모으고 있는 거예요. 오타니하고 푸홀스 아니었으면 올해 에인저스 진짜 관객 망했어요. 관객률치 아마 다저스, 지금도 다저스보다 관중이 없기는 없어. 왜냐면 애너하임이라는 곳이 LA라는 도시의 그 외곽에 있기 때문에 좀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류현진 선수하고 오타니 대결도 사실 못 봤지만, 근데 아마 올해 오타니가 팔꿈치가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어가지고 아마 올해 오타니 더 무리시키진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에인저스 올해 망했거든. 올해 성적 망해가지고 아마 오타니 던지더라도 아마 그렇게 무리는 안할것 같아요. 차라리 내년 준비하는 게 낫지. 타석에만 서고. 이도류는 이미, 근데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그렇게 이도류 할수 있긴 한데, 내셔널 리그에서는요. 근데 내셔널 리그는 충분히 굳이 오타니처럼 관리 안 해도 이도류는 가능해요. 선발 투수가 내셔널 리그에서는 투수가 타석에 서잖아요. 그래서 내셔널 리그 출신 투수들 중에서도 굉장히 타격 열심히 한 선수 있어요. 그잭 그레인키도 실버 슬러거 딴적 있어요. 다저스 와서. 잭 그레인키도 다저스 와서 실버 슬러거 딴적 있고요. 뭐냐. 카를로스 잠브라노라고요. 시카고 컵스 출신 선발 투수가 있는데, 예전에 그 잠브라노가 풀타임 선발 뛰고 홈런 두 자릿수 홈런 쳐서
그래서 아마 실버슬러거 받은 적 있을 거예요. 2006년에. 2006년에 그때 칼로스 잠브라노가 실버슬러거를 받았는데 그때 홈런을 두 자릿수를 쳤거든요. 선발로만 나와서. 절대 타자로 선발 출전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칼로스 잠브라노 그 선수는요, 스위치 타자예요. 투수인데 스위치 타자야. 그래서 가끔 그렇게 투수 중에요, 타격에 재능 있는 선수가 있어서, 그 유대인 출신의 그 제이슨 마키스 있죠. 2017년에 그 이스라엘 대표로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나왔던 선수. 그 제이슨 마키스가요, 세인트루이스 카디너스 시절 때는요, 자기가 선발로 등판하지 않는 날에도 대타로 출전했었어요. 막 그때 토니 라루사 감독이 그 마키스가 등판하지 않는 날에도 대타로 마키스 쓰는 날이 많았어요. 그렇고 그 박찬호도요 대타 출전한 적 있어요. 박찬호도 자기 등판 안 하는 날에 대타 출전한 날 있어요. 그 2006년에 대타 출전한 두 경기가 있었고 2008년에 대주자로 한 번 나온 적 있어요. 대주자로 한 번 뛰기만 하고 들어갔어요. 그때. 대주자로도 나온 적 있어요. 그 박찬호가 2006년에요. 그 결국 시즌 최종 성적은 아마 2할대로 끝났는데 그때 박찬호가 2006년 6월인가요? 한때 타율이 4할까지 올라간 적 있어요. 3타수 3안타를 하면 두 번을 한 적 있어. 그때 박찬호가 3타수 3안타 경기를 두 번을 해가지고 그때 6월까지 타율 4할 찍은 적 있어요. 그때 아마 박찬호 선수가 6월에 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원정 가가지고 그때 그 6이닝 무실점 했던 경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경기에서 그날 3타수 3안타를 쳤어요. 3타수 3안타 치고 6이닝 8탈삼진 무실점 했는데, 그리고 그날 운도 좋았던 게 그날 비오는 와중에 경기를 해가지고 그때 박찬호 선수가 6회까지만 던졌는데 원래 교체 안 됐었거든요. 근데 6회까지만 하고 경기가 끝나버려가지고 그때 박찬호 완봉승 했어요. 그때 파드리스 있을 때, 샌디에고 파드리스 있을 때, 2006년에 샌디에고 파드리스 있을 때, 그때 2006년에 제이크 피비가 1년 약간 그 좀 부진했던 시즌이었거든요. 그때 박찬호 선수가 사실상 2선발이었어요. 파드리스에서. 실질적 에이스는 크리스 영이었고, 그때 박찬호가 2선발이었는데 그 이후로 1년마다 팀 바꿨죠. 왜냐면 그때 텍사스 레인저스하고 그 5년 계약했을 때 그때 허리 아팠던 그 후유증 때문에 몸값이 그때 팍 내려갔어요. 그 레인저스하고 5년 계약이 너무 망쳐가지고 텍사스 레인저스 가서 망했어요. 그 레인저스에서의 3년 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3년 반이 좀 안 좋았어요.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류현진 선수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레인저스가 박찬호 선수를 영입을 했을 때 기대를 했던 건 그거였어요. 그 레인저스가 그 텍사스주 알링턴이라는 도시가 엄청나게 더워요. 엄청나게 덥고 그 경기장이 약간 제트기류가 불어요. 그래서 그 홈런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경기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발투수 평균 자책점이 한동안 계속 5점대였어요. 그래서 뭐라도 좀 해결해 보려고 박찬호 데리고 왔는데 허리가 아파. 그래서 박찬호도 그 팀 평균 자책점 내리는데 실패했고요. 그래서 박찬호 선수가 떠난 다음에 그때 그 이후로 그 레인저스가 그 2005년에 아메리칸 리그 평균 자책점 1위를 했던 그 케빈 미루드라는 선수를 영입을 했거든요. 근데도
미루드도 레인저스 와서 망했어요. 그 레인저스가 나중에 성공한 거는요, 그러니까 레인저스가 그때 오렐 허샤이저를 투수 코치로 영입을 해가지고 뭐냐 땅볼 유도 투수들을 많이 키우려고 했거든요. 그러려고 허샤이저를 투수 코치로 영입을 했었고, 근데 그게 실패해가지고 지금은 차라리 그 마이크 매덕스, 그레그 매덕스의 형, 얼마 전까지 그 레인저스 투수 코치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성공했어요. 그냥 아싸리 그냥 정통파 투수들 키우자 해가지고 파이어볼러도 죽어라 키웠어요. 그래서 레인저스 2010년에 월드시리즈 올라갔죠. 그랬고, 전체적으로 다저스가 레인저스보다 성적이 좋아요. 레인저스는 그래서 항상 그 투수진 문제 때문에 만년 하위권이었어요. 다르비슈도 결국은 뭐냐, 활약할 때는 제대로 했는데, 다르비슈도 그 토미존 서재를 받는다고 1년 쉬었죠. 그리고 다르비슈는 결국, 그러니까 다르비슈는 레인저스에서 할 만큼 했어요. 나름 할 만큼 했고. 근데 과연 류현진 선수가 FA 시장에 나오면 조금이라도 몸값을 올리려면요, 이번에 그 류현진 선수가 선발 로테이션 그 변경을 하면서요, 이번에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다음 경기가 애리조나 디백스하고부터요.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한테 디백스하고 경기하고 콜로라도 로키스 경기까지 합해서 세 경기를 맡겨요. 올해 남은 정규 시즌 동안 로테이션 일정이 안 바뀐다고 가정을 하면. 그래서 류현진 선수를 이번에 그 디백스 4연전에 배치를 한 이유가, 다저스가 요즘, 그러니까 알렉스 우드하고 선발 투수 그 로테이션 순서 바꿔서 원래 그 레인저스 원정 가려고 했다가 이번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다음 일정이 레인저스하고 일정 다음이 디백스 4연전이에요. 이때 다저스는 요즘 알렉스 우드가 컨디션이 좀안 좋아요. 그래서 서로 바꿔준 거고, 이번 4연전 때 리치 힐, 클레이튼 커쇼, 류현진, 워커 뷸러 이네 명의 순서로 들어가려고 이번에 아예 순서를 미리 바꿔준 거예요. 이동일 들어가기 전에. 어차피 류현진 선수도 파드리스 상대로 잘 던졌으니까. 간격도 사이 휴지 괜찮고. 하여간 그랬었는데, 결과적으로 류현진 선수가 앞당겨서 등판한 거는 결과가 잘 나왔어요. 문제는 알렉스 우드가 이제 글로브 라이프 파크 가서 얼마나 두들겨 맞을 것인가. 어차피, 아, 맞네. 류현진 선수하고의 맞대결 무산되면 알렉스 우드 선발 때 추신수 쉬겠네요. 왼손 투수라고. 요즘 추신수 선수 왼손 투수 나올 때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류현진이 선발이었으면 류현진 선수하고의 맞대결 차원에서 아마 추신수 선수 내보내주긴 했을 거예요. 왜냐면 류현진 선수가 오히려 왼손 타자들한테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신수 선수가 출전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사실 팬들은 맞대결을 원했겠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고. 아마 근데 류현진도 그렇고 추신수도 그렇고 두 선수 모두 서로의 맞대결을 부담스러워 했을 거예요. 지금 현재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있는 선수는요, 류현진 선수, 추신수 선수, 강정호 선수, 최지만 선수, 그리고 오승환 선수까지 다섯 명이에요. 강정호 선수도 지금 메이저리그 로스터에는 있어요. 40인 로스터 포함되어 있어요. 강정호 선수 지금 부상이고,
만약에 회복 속도가 빠르면 9월에 메이저리그 경기에 출전은 할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돼서 뭔가를 보여주게 되면 지금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입장이 강정호 선수가 필요하거든요. 걔네 팀 입장은. 그러니까 좀 하도 막 말썽 피워가지고 제대로 경기도 못 나오고 막 그러는데 어쩌겠어? 파이어리츠 걔네가 구단 사정이 그런데. 그래서 파이어리츠 입장에서는 내년에 지금 강정호 선수 옵션이 걸려 있는데요. 강정호 선수가 진짜 그 비자를 못 받고 그런 것만 아니면 아마 쓸 거예요. 사고만 안 치면. 앞으로 사고만 안 치면. 사고만 안 치면 아마 쓸 거야. 그렇구요. 그리고 최지만 선수는 이제 템파베이 레이스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최지만 선수는 이제서야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고요. 과연 최지만 선수가, 그러니까 최지만 선수는 올해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남으면 그냥 템파베이 레이스하고 그 연봉 계약하면 되고요. 만약에 40인 로스터에서 또 빠지면 그 최지만 선수는 이제 마이너리그 FA가 돼가지고 다른 팀 알아봐야죠. 그 최지만 선수 지금 템파베이 레이스에 있어요. 원래 시애틀 메리너스 유망주였는데 그 하도 오랫동안 기회 못 얻다가 지금 마그룰5 드래프, 원래는 볼티모어 오리올스로 그 마이너리그 계약을 하러 갔어요. 마이너리그 FA가 돼가지고 마이너리그에서 FA까지 됐었는데, 그래서 FA 계약하고 볼티모어 오리올스 초청 선수 계약을 했는데 LA 에인절스가 룰5 드래프트라는 제도로 뽑았어요. 그래서 한번 써볼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최지만 선수가 기회를 못 살렸죠. 룰5 드래프트 기회를 못 살렸어요. 반면 그룰5 드래프트 그 기회 엄청나게 잘 써먹은 선수가 있죠. 그 김현수 선수 때문에 엄청 잘 알려진 애 있죠. 조이 리카드. 조이 리카드. 그 김현수 기회 뺏었다고 그래서 안티 됐잖아. 그 어쨌든 하여간 뭐 그렇고요. 아, 야구는 다른 재미가 있어요? 하여간 그렇고, 그래서 최지만 선수도 앞으로 진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올 겨울에 진로를, 새로운 진로를 알아봐야 되는 선수들이 몇명 있어요. 류현진 선수, 최지만 선수. 근데 최지만 선수는 만약에 메이저리그에 자리를 잡게 되면요, 이제 메이저리그 풀타임이 아직 1년 이제 조금 넘었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서비스 타임에 따라서 그 계약을 하게 돼요. 그 메이저리그 FA는 조금 달라요. 그런데 그게 조금 다르고, 그 오승환 선수는 만약에 콜로라도 로키스에서 올 겨울에 옵션을 행사를 안 하면 그러면 FA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 그 토론토 블루제이스하고 그 1년 계약하고 그 옵션 1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로키스가 그 계약을 그대로 안고 온 거예요. 트레이드 때. 그래서 로키스 입장에서는 그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연봉 보조를 뭐 받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옵션 쓰면 돼요. 더 쓰고 싶으면. 오승환 선수 더 쓰고 싶으면 옵션 쓰면 돼요. 그냥. 아, 물론 돈은 줘야 되지. 그러고
그러면 오승환 선수는 로키스에서 1년 더뛸수 있죠. 그렇고, 류현진 선수는 FA고요. 임야구. 류현진 선수는 FA고, 그리고 강정호 선수는 파이어리치에서 옵션 안 쓰면 솔직히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객관적으로 강정호 선수가 최근 2년 동안 뭔가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그 뭔가 메이저리그에서 뭔가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솔직히 다른 팀은 못 가요. 현실적으로. 류현진 선수는 그래도 건강할 때는 뭔가 좋은 투구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류현진 선수는 솔직히 한 단연계약은 힘들고요. 1년 내지 1 플러스 1, 1 플러스 1년 정도로 한 연봉 1,000만 달러 선에서는 계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류현진 선수가 그 다저스하고 6년 3,600만 달러 계약한 거그 이외의 금액에는 그 다저스하고 하나이글스 사이에 그 포스팅 시스템 금액 2천만 달러 조금 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아마 류현진 선수 연봉 1,000만 달러 이하로 아마 1년 정도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 800만 달러? 아니 그 정도. 저 같으면은요, 제가 만약에 메이저리그 구단주나 단장이라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성적에서 류현진 선수 FA 나오면요, 저는 류현진 선수 계약은 할것 같아요. 다만 뭐 4년, 5년 뭐 그렇게 계약은 안 하고 1년 내지 2년 계약하고 한 1,000만 달러 평균 연봉으로는 줄것 같아요. 저라면. 제가 만약에 구단주나 단장이면 그랬으면 저는 유튜브에서 중계하고 있겠죠. 어쨌든 그냥 뭐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유현진 선수가 올해요, 올 겨울 FA 시장에서요 특급 투수들이 많이 안 나와요. 댈러스 카이클이 아메리칸 리그 사이영상을 한 번은 받았다지만 사실 그 사이영상 받은 시즌을 빼면 그렇게 특급 투수였던 시즌이 없어요. 카이클도 솔직히. 한그 대신에 카이클은 좀 약간 그런 준척급 가격에 한천 몇백만 달러 정도 연봉에다가 한 단연 계약은 할수 있어요. 카이클은 충분히 그런 좀 뭔가 좀 수준급 선발진 구축을 원하는 팀들의 그 입맛을 당길 수 있는 투수고. 왼손 투수 중에 지오 곤잘레스. 근데 지오 곤잘레스도 20승 시즌이 한번 있긴 한데 그 시즌 빼고는 그렇게 정상급 투수였나 하는 생각이 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FA 시장에서 변수는 컷쇼가 옵트아웃을 쓸 것인가 안쓸 것인가예요. 왜냐면 컷쇼가요 최근 몇년 동안 계속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풀타임을 제대로 뛴 적이 2015년밖에 없어요. 2013년하고 2015년. 최근 6년 동안. 그 이외 시즌에는 2014년 DL 갔다 왔죠? 2016년 DL 갔다 왔죠? 2017년 DL 갔다 왔죠? 올해도 DL 갔다 왔죠? 지금 이 상황에서 컷쇼는 옵트아웃이면 몸값 떨어져요. 포스트 시즌에서 확실하게 뭐 잘해주는 것도 아니잖아. 야구계의 메시인 거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요 컷쇼가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옵트아웃 쓰는 건 아니라고 봐요. 아 물론 컷쇼가 몸값을 올릴 수 있으려면 FA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옵트아웃을 쓰는 게 맞긴 한데 컷쇼가 과연 이런 몸 상태로 옵트아웃을 나올 수 있을까요? 몰라, 한번 패기로 한번 나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컷쇼는 류현진 선수보다 한살 어리잖아요. 1988년생으로 컷쇼가요 올해 이제야 만 30세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가 아니면 몸값을 뭔가 크게 올릴 기회가 없어요. 올해로 만 30세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뭐 결정은 커쇼하고 커쇼의 에이전트가 하겠지만 뭐 그렇단 얘기예요. 그 커쇼가 옵트아웃을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류현진 선수가 FA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받을지 그게 주목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솔직히 류현진 선수가 커쇼만큼의 임팩트는 없어요. 하지만 건강할 경우는 충분히 한 경기를 책임져 줄수 있는 선발 투수인 건 맞아요. 그 선발 투수가 책임져 줄수 있는 만큼은 충분히 책임져 줄수 있는 게 맞아요. 그런 역할을 한거 맞아. 뭐 그렇단 얘기예요.